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1종 대형 엑셀 테크닉. 우리가 엑셀 밟을 때 1단 넣고 출발하면 대형은 많이 말을 타요. 말을 타는 이유가 이 엑셀을 잘 보시면 이게 푹푹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푹푹 들어가다 보니까 말을 타는데, 자, 이게 브레이크와 엑셀입니다. 이 브레이크와 엑셀 2분의 1 지점에 뒤꿈치 두시고요. 자, 이렇게 브레이크 약간 사선으로 밟죠, 그죠? 엑셀을 밟을 때는 이걸 그대로 터치하면 말타요. 여기 셀, 이쪽 셀 보이죠? 셀, 여기 철판, 이 철판을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밟으시면서 왼쪽 엄지발가락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신발로 누르면서 엄지발가락은 이렇게 터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말을 안 타요. 이 부분으로 밟는다라는 거. 왜냐면 이 철판을 누르기 때문에 철판을 누르면서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지기 때문에 말을 안 타요. 이렇게 지그시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밟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 제가 이거 어떻게 밟는지 한번 보시고. 자, 클러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형은 클러치가 일반 승용차보다 쉬워요. 그래서 클러치는 제 1종 보통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왜냐면 클러치를, 이거는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몇 번 밟아 보셔야 돼요. 감을 잡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클러치는 뭐 떼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감이 틀리기 때문에, 자, 클러치 영상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자, 최전기는 굳이 안 돌릴게요. 자, 일단 넣고, 자, 말을 안 타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죠. 이 상태에서, 자, 출발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철판을 누르면서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말을 안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밟으시면 말 안 타요. 자, 언덕 경사로 클러치 밟고 정지. 자, 여기서 언덕 올릴 때 클러치 자꾸 얘기하시는데, 클러치를 약간만 떼시면 차가 약간 떨려요. 자, 이렇게 떨려요. 자, 다시 한번 살짝 떨립니다. 그 떨린 느낌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직접 타보지 않는 이상. 이 상태에서 엑셀을 잘 밟으면서 클러치 천천히 들러주시면 오르막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엑셀을 밟아주시면 말 안 탄다라는 거. 자, 엑셀 밟는 거 보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곡선. 이 곡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정을 했는데도 키가 낮으셔가지고, 앞바퀴 핸다가 안 보이신다는 분들, 물바지가 안 보인다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시면 바퀴 보이죠? 이 바퀴가 앞에 도로, 여기 곡선 도로 중앙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른쪽을 안 보셔도, 사이드 미러 안 보시도록. 자, 클러치. 자, 우선 하단결 동그란 걸 보세요. 범퍼에 번호판이, 자, 황색선에, 다이죠. 다이면, 요때부터 돌리시면 됩니다. 자, 돌리시는데, 자, 이제 왼쪽 사이드 미러 보세요. 바퀴 꺾이는 거 보이죠? 이 바퀴가 도로의 중앙으로 가시면 돼요. 도로의 중앙으로. 자, 도로의 중앙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도로의 중앙으로 가셔도 돼요. 자, 도로 중앙은 어떻게 하냐면, 이 황색선하고, 황색선을 보시면 돼요. 황색선. 자, 도로 중앙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을 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뒷바퀴를 보셔도 되고, 정 자신 없으면. 자, 도로 중앙 뒷바퀴 보이죠? 예, 왼쪽.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안 보시고 가셔도 돼요. 예, 이렇게 도로 중앙으로 가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방법은 많아요. 예, 오른쪽 물바지 보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물바지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왼쪽만 거울만 보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 예. 자, 이런 식으로 물바지를 이런 식으로 태워 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곡선은, 이렇게 곡선을 다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 엑셀 다시. 철판 보이죠? 철판을 밟으면서 가는 거. 예. 이렇게 철판을 밟으면서 갑니다.
자, 댓글에 대형 우회전 좌회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카메라에 보이시죠, 제 손. 자, 앞에 보면 황색 선, 자, 황색 중앙선 보이죠? 중앙선이, 자, 중앙색 선이, 자, 오른쪽, 여기 오른쪽 대시보드, 저 고무판 보이죠? 대시보드에서, 자, 대시보드에 사라지면, 그냥 다 돌리는 게 아니라 뒷바퀴를 보면서, 자, 황색 선이 안 보이면 이제 뒷바퀴를 보는 겁니다. 뒷바퀴 거울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세요. 뒷바퀴 보이죠? 요렇게 뒷바퀴 보면서 핸들 필요한 만큼만 돌리시면 돼요. 네. 자, 다시 앞에 보고 푸십니다. 자, 다시, 자, 잘 보십시오. 오른쪽, 네, 황색 선, 자, 중앙선, 자, 안 보이면 이제 뒷바퀴를 보면서 천천히 돌립니다. 뒷바퀴 보세요. 네, 뒷바퀴가 기준되면서 돌리시면 돼요. 연속 올라 안 올라가게.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도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내가 오른쪽으로 꺾을 건데, 오른쪽에 보면, 자, 오른쪽에 보면 연석이 보일 거예요, 연석. 연석이 내 오른쪽 어깨. 예, 여기 차 문. 차 문 오른쪽, 예, 고무에. 자, 고무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자, 자, 오른쪽, 자, 요 고무 보이죠, 요 고무? 요 고무 부분, 예. 요 고무 부분이 연석에 걸릴 때, 연석에 걸릴 때, 예. 자, 예. 내 오른쪽 어깨선이에요, 어깨선. 예. 자, 오른쪽 어깨선이 연석에 걸릴 때, 뒷바퀴를 보면서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앞에 중앙선을 보느냐 아니면 오른쪽 어깨선을 보느냐, 요 차이입니다. 자, 오른쪽 어깨선을 보고 돌아볼게요. 자, 연석 걸리면, 자, 뒤꿈치 보면서, 자, 연석에 걸리는 겁니다. 연석에, 연석에 걸리는 거 보고, 자, 다시, 자, 다시 한 번만 오른쪽으로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회전, 자, 오른쪽 어깨가 연석에 걸릴 때 고무선이, 그 다음에 뒷바퀴 보면서 돌립니다. 자, 돌립니다. 자,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중앙선을 기준을 하느냐 아니면 내 어깨선을 기준을 하느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좌회전도 마찬가지예요. 좌회전도 오른쪽을 보시고, 자, 보고 뒤꿈치 보고 좌회전 해볼 건데, 좌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좌회전도, 자, 오른쪽 어깨선을 보시든지 왼쪽 어깨선을 보든지, 예, 그때 꺾으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중앙선이, 여기 중앙선 그려졌다 치고요, 중앙선이 사라지면 이제 왼쪽을 보면서 돌리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아요. 중앙선, 이게 교차로지만 중앙선이 그려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좌회전이죠, 그죠? 그럼 저쪽에 왼쪽에 중앙선 보이죠? 중앙선이 그려졌다 치고, 요 앞에 백색 점선, 요게, 예, 대시보드에 사라지면 이제 왼쪽 보면서 돌리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뒷바퀴 중앙선 좀 넘어가도 감점 안 됩니다. 예. 오른쪽 앞바퀴가 중앙선 안 넘어가야 돼요. 오른쪽 앞바퀴가. 예. 마찬가지 중앙선 안 보이면 돌리십니다. 자, 이상으로 대형 엑셀 테크닉, 자, 엑셀을 어떻게 밟으면 말 안 타는지,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어디 기준으로 도는지, 그리고 곡선이 우측 사이드미러가 안 보일 때는 왼쪽 사이드미러만 보고도, 바퀴만 보고도 맞출 수 있다는 거. 자, 이상으로 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대형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